지금 이니어토스 로커스 최고의 요원들이 지구에 왔다. 지구에서 보여드리는 실험. 어서 도전! 대륙권 온도 분포 실험! 요원들! 오늘은 두 개의 온도계를 준비했군요. 이게 끝인가요? 요원들! 대륙권 온도 분포 실험이라면서 온도에 영향을 줄 태양은 어디 있나요? 뜨거운 빛과 열이 나오는 온열기구가 태양 역할? 그럼 지표면, 즉 땅 역할은 누가 하죠? 아, 요원 3! 뭔가를 가지고 나오는군요. 까맣게 칠한 그릇 바닥이 지표면 역할? 아, 진짜 취향 특이하네요. 온도계 하나는 태양 가까이 두고, 또 다른 온도계는 태양과는 멀고 지표면과는 가까이 두면 준비 고! 그럼 실험 시작하기 전에 이 둘 중에서 온도가 높은 온도계는 몇 번일까요? 대답이 다들 만장일치군요! 2번을 골랐는데요. 과연 답이 맞을까요? 자, 그럼 실험 시작합니다. 햇볕은 쨍쨍, 그릇 바닥 반짝. 지표면에 계속 쨍쨍 빛을 쬐어보겠습니다. 요원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2번을 고른 요원들, 정답이 맞을까요?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뭔가 요원들 생각이랑 다르게 나왔나요? 자, 요원이 떨리는 표정으로 2번 온도계를 확인하는군요. 32.5도? 반면 1번 온도계는 몇 도이길래 이러는 걸까요? 34.5도입니다! 저런!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번 온도계는 태양에서 더 먼데 왜 온도는 더 높을까요? 이 실험은 대기권 중에서도 지표로부터 약 11km까지 이르는 대륙권의 온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라. 그 결과! 1번 온도계는 태양의 역할을 하는 온열기구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지만 지표면 역할을 하는 그릇과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1번 온도계는 태양의 영향뿐 아니라 지표면의 영향도 강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태양의 빛과 열을 그대로 흡수하여 복사열을 방출하는 지표면! 그래서 지표면과 가까이 있는 1번 온도계의 온도가 2번 온도계의 온도보다 높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륙권을 가열시키는 열원은 태양뿐만이 아니라 지표면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지구에서 보여드리는 대륙권 온도 분포 실험 끝!